우리 역사랑 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해가 돼서요. 자꾸 축복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인커러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떨기 나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모세에게 보게 하시고 모세의 관심을 끄십니다. 뭐 여기 떨기 나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찾아보니까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랍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그래서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거기에 이제 막 불이 비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 비치는데 또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 보면서 이제 모세가 그쪽으로 가게 됐죠. 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스토리는 교회를 조금 다녀보면 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스토리는 잘 압니다. 뭐 디즈니에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도 이 얘기가 되게 잘 나와서 이건 되게 우리한테 잘 익숙한 영화입니다. 익숙한 그 스토리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대부분 경우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하고 또 내 백성을 구원하라.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런 현상적인 것, 뭐 거룩하게 나무에 불이 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과 모세하고의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나 이런 걸 다 깨닫지 않고 그걸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버려진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너 안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소위 말해서 설득당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보게 되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예,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첫 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누군데 지금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시고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얘기죠. Why me입니다. Why me?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두 번째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면 근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금 나를 부르시는 당신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린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이긴 해요. 예.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와닿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는 질문 왜 납니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면서 바로 모세는 그 답변을 듣고서
그 마음이 설득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같이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문제를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살면서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때 우리 삶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그 질문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세가 왜 하나님에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분명히 엄청나게 그 떨기나무가에서 불이 붙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기적.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신기해서 가라서 바라보려 봤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그 초자연적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인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두려워서 할게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 예.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좀 후회와 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난 그거 믿을 수 없는데 바로 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관심을 끈 이후에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식의 대화의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의 그 매개체, 대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굳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야 모세야 너가 누구니? 히브리인이잖아 이거죠. 왜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자체는 정체성이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사람이지만 바로 애굽의 왕자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굽으로의 정체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바로 내 명령을 그리고 너의 그 민족들을 구원해야 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히브리 사람 아닌데요? 라는 겁니다. 왜 내가요? 왜 내가요?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죠?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죠. 왜요? 이미 모세는요, 바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예.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과거에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가치를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왜 광야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도망자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살았던 모세가 자기가 살았던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왕자지만 애굽 사람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장사왕의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히브리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자기는 왕자지만 왕자로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감당해 가려고. 그리고 내가 히브리 사람 정체성으로서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살인까지 했어요. 근데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떤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나갔더니 또 싸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형제들끼리 싸우면 되니? 야 우리 똑같은 히브리 사람들이잖아. 우리 고통당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야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들을 모세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살인자로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자기는 지금 왕자의 자리를 쫓겨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히브리 사람이잖아. 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네가 지금 그들을 가서 구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나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지켰다가요. 나는 지금 왕자 자리 쫓겨났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우겨서 살다가요. 나 지금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못 보세요? 근데 나한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백성이라고 나한테 그들을 구원하라고요? 아마 내가 가면요. 그들은 또 날려 고발할걸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실패한 인생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히브리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나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아니에요. 난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과 되게 비슷한 얘기죠.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려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곱디 고운 편안한 길 봐 많은데 너희들 왜 힘들게 살려고 그래.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 믿음 지켜서 뭐 하려고. 그 믿음이 너한테 뭘 준다고. 이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할 때 믿음의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한테 성공이 옵니까? 우리한테 대단하게 맨날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옵니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설교를 주말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하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쓰려고 할 때마다 많은 경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드냐면요. 뭐 주로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때 이렇게 학회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저도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떨 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연구자로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나가서 이렇게 제가 뭐 저도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기죠. 근데 나가서 이제 뭐 그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뭐 또 전문가 자문회의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아 내가 뒤처지는구나 라고 한 생각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로 와가지고 나는 설교 준비를 딱 해야 된다고 성경처럼 막 보고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난 세상에서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연구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하나님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나는 나가서 내가 누군지 사실 혼돈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나한테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이 있어서 뭔가 세상을 이기는 압도할 수 있는 뭔가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 어제도 하나님 내가 전문가인지 사실 나 스스로 나한테 회의감이 있어요. 이런 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때 참 많아요. 그럼 내가 가졌던 그 사명감, 아 내가 목사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도요, 바로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주저앉다 보면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준비할 설교 준비하려고 할 때 그 사역에 참여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 혼란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뭐 제가 사역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사역하면서 기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뭐 다른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에 좀 그 원칙에 부합하는 사역을 하자. 아, 세상과 좀 타협하지 말고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믿으면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의롭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뭐 그렇다고 사역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거룩하고 의롭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것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역도 있어요. 뭐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가졌던 사역 중에 사역의 원칙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로 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이 뭐였냐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또 사역자는 또 그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지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고 사랑의 확장을 원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줘야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또는 어디서든 사랑을 많이 주면 사랑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줘도요. 반응이 다르게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전 사역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 사랑으로 열심히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다르게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일 때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러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건 옳은 얘기죠. 이건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가치죠. 라고 해서 그걸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럼 그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돌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 뭐예요? 믿음이 실패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지금 고통받는 애굽을 애굽에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자라고 하는 그 위치 이것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자의 위치로서 오히려 히브리 사람으로서 살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히브리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히브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속해서 권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 경험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그들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자기는요, 왕자 자리도 쫓겨나고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광야에 쫓겨나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냥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 히브리인이잖아. 이런 얘기하면, 에이, 무슨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우리가 교회 다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선한 일 했더니 세상에서 비난받고 저기 쫓겨났어요. 근데 너 하나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 믿음 있잖아. 그럼 우리가 그 믿음, 아, 나 역시 믿음 있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가요.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 결과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실패로 정의하고요.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왜 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다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2024년 되는 그 믿음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깨우쳐신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너 그것을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은 뭐냐면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이거예요. 내가 꼭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지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는 것에 살고 있는 그 모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뭐냐면요.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니까 절대로 이제 그 너에게 놓치지 마. 너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 다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또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 삶의 생명력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원동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고요. 뭔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자신 있게 새로운 것을 향해 새 걸음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에게, 그리고 용기 없는 자에게, 걱정 많고 염려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는 건 뭐냐면요. 너 염려하지 마.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해서 나한테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요. 로마서 8장 얘기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널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바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넌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넌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저앉는 것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금 내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또 설명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특성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두 번째 질문한 거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동의해요. 이제는. 아 내가 정체성이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난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누구에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예, 이 이름을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 하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 그렇죠? 네. 근데 즉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신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 있죠. 우상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신 중에는 두 가지 신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있고요. 근데 이 창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단순하게 그냥 창조하셔서 나에게 뭐 나랑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아니야 우상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상황에서 당신을 스스로 존재한 자야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인정되냐면 하나님이 보일 때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하십니다.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구원하러 보내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없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살인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라고 널 보내셨어. 그러면 야 그런 하나님 없는데 아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 그 조상 때 있었던 하나님 근데 지금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고난과 고통으로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들은 이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존감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조상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누구예요? 조상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있습니까? 내 앞에서 역사하실 때, 내 앞에서 좋은 일을 행하실 때, 내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막 그냥 했는데 그 실패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내 삶으로 내가 고백할 수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는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지만 내 삶에서는 내가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 그쵸?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도 모세가 경험한 것도 바로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가 믿는다고 해도 내가 존재하고, 너가 안 믿는다고 해도 나는 존재해. 나는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해. 이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믿을 때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통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산다 하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더 나가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있어서 보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그 삶이 순탄하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한번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돼서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탈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 이거예요.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통치하시고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로 나를 다시 통치하고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믿으면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성은요, 내가 그냥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판단과 내 믿음의 그 초월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지금 하나님이 없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린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없다라고 할 때도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그 살아계심은 내 믿음과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삶의 반경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